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1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 수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수송 지원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지하철역 앞에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맞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이 수험생 수송 임무를 준비 중인 겁니다. 꼼꼼하게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이동 경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방배역과 신림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험생 수송 지원은 총 12대의 오토바이와 2대의 차량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사장 입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나타납니다. 헬멧을 쓰자마자 곧장 출발하는 오토바이. 숙련된 운전 실력으로 고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전체 16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송 지원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늦게 도착해서 시험을 그르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민 지원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군 장병들은 수험생 수송 지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민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